묻는다. 100번 문제네. 100번 이 유형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신 때, 수능 때, 아우 지겹도록 나와요. 우리 친구들 시간을 아껴가면서 신속하게 풀어야 됩니다. 답을 맞힌 것은 당연한 거고요.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x에 대한 다항식 fx가 있습니다. 근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fx는 2네. 수도 지금 무슨 꼴이야 우리 친구들? 이게 다항함수니까 무한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럼 분자의 최고차수와 죄송합니다. 분모의 최고차수와 분자의 최고차수가 같다는 거지. 그럼 fx는 x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계수비가 극한값이 되잖아. 근데 1분의 2가 돼야 2가 되죠. 그래서 2차의 계수가 2가 되지. fx 전제 우리가 살짝 살포시 판단을 했어. 다시 한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럼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 2차 계수비가 바로 극한값이다. 1분의 2가 되어야 2가 되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그렇지 잘 안 보이네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 2차면 인수분해야 되는지 뭐라고 했었지? x 빼기 1, x 플러스 이렇게 바로 됐으니까 이게 fx예요. 그럼 2를 넣으면 0이 되지. 근데 극한값 마이너스 1이 존재하네. 0분의 0꼴인데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 소리 뭐야?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데 이 0으로 되는 이 인수가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약분해서 계산한다고 했잖아. 됐습니까? 그럼 이 fx 속에는 x 빼기 1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됐나 우리 친구들? 됐어요? 어 그래? 그러면 x 마이너스 1 2차니까 x 2x가 되겠지? 2x의 제곱이니까 내가 뭐 플러스 a로 왔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서 드디어 2를 대입하면 2분의 2 플러스 a가 1이 돼야 되니까 a는 0이 되겠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럼 a는 0이니까 fx는 그렇죠? 2x제곱 마이너스 2x가 돼. 이때 f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 플러스 2니까 답은 뽀뽀뽀 아닙니다. 4입니다. 답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면 무한대꼴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럼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고 계수비가 극한값이다. 바로 이 fx의 존재는 x의 2차 계수가 2 다항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는 0분의 0꼴이죠. 그렇죠? 그러면 0이 되는 인수가 분자에도 꼭 있다고 했었지. 근데 fx의 최고차도 2x제곱이니까 2x 모르니까 뭐 a로 잡아놓고 그래서 약분해서 드디어 2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1값이 나오고 어?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이니까 5 좀 이상해. 그럼 a가 얼마야 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렇죠. a가 마이너스 4가 돼. 마이너스 4.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2x의 제곱 그렇죠?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 플러스 6 플러스 4니까 12가 되네. 됐습니까? 마이너스 1인데 1로 해버렸어. Sorry, I'm sorry.